48번. 유해가스와 물이 일정한 온도에서 평형 상태에 있다. 기상에 유해가스 분압이 나왔고요. 그다음 수증가스 농도, 용해도 나왔죠. 이때 헨리 정수는 그랬네요. 자, 이거 헨리의 법칙으로 구하는 거죠. 헨리의 법칙 어떻게 구해요? C는 HP입니다. 자, 요게 뭐고? 용해도. 얘가 뭐고? 분압. 얘는 헨리 정수가 되겠죠. 헨리 상수. 그래서 H는요, P분의 C가 돼요. 자, C 값을 먼저 한번 볼게요. 용해도 값이 얼마래요? 16.5 kmol per 큐빅미터래요. 요거 맞나요? 이렇게 풀면 안 되겠죠? 그죠? 왜 그러냐? 보세요. 지금 여기 우리 구하는 헨리 정수 단위를 봤더니, 킬로몰이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헨리의 법칙은요,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용해도 입장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압력 입장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여기 헨리 정수 값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둘 중에 어떤 식을 써야 되는지 보려면, 이 헨리 정수 단위를 보시면 돼요. 헨리 정수 단위 보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ATN 큐빅미터 퍼 킬로몰이죠.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압력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몰 농도는 어디에? 분모에 있어야. 여기 지금 얘는 단위가 압력 단위고 얘는 킬로몰 퍼 큐빅미터니까 요 식이 돼야 우리 단위다 상세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식이 맞는 겁니다. 이렇게 풀면 헨리 상수가 단위가 킬로몰 퍼 ATN 큐빅미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P는 HC 요 식으로 이제 구하는 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헨리 상수 단위를 보고 식을 결정해 주시면 돼요. 헨리 상수는 C분의 P가 되겠죠? P 값을 여기 보니까 분압이 40mm 수분 주고요. 그다음 수증가스의 용해도는 16.5 kmol/cm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헨리 정수의 단위가 ATN 큐빅미터 퍼 킬로몰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자, 나머지는 다 맞는데 여기 밀리미터 수주가 ATM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위 환산을 해줄게요. 어떻게? 밀리미터 수주를 ATM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1ATM, 1기압은 얼마? 네, 수은주를 760mm 수은주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밀리미터 수은주 없어지고 단위가 ATA 큐빅미터 퍼 킬로몰로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3.18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 나와요. 정답 2번. 49번 볼게요. 자, 이것도 전기집 진장치에서 전기 비전 관련된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온 전류 밀도 같고 양호한 집 진장이 이루어지는 값이 지금 여기 전류 값이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먼지층 중에 저렴하게 전기의 강도를, 전압이 이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전기의 강도가. 이때 먼지층의 겉보기 전기 저항 값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장치의 문제점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우리 전기 비장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전기 비장은요, 전류분의 전압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여기, 전류 값이 얼마?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8승 A per 센티미터 제곱이라고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전압이 얼마냐면 5 곱하기 10에 3승 V per 센티미터라고 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요 볼트 퍼 암페어가 뭐랑 똑같냐면 옴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볼트 퍼 암페어가 옴이고, 센티미터 단위부터 계산했더니 옴 곱하기 센티미터, 옴 센티미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단위 맞춰놨으니까 숫자만 대입을 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네, 2.5 곱하기 11승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요 값하고 맞는 거 보니까는, 네, 일단 답 나왔네요. 3번이 답이에요. 근데 2.5 곱하기 10에 11승,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 비저항이 그 효율 제일 좋을 때 값이 10의 4승부터 10의 11승 사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어때요? 더 크죠? 그러면은 요 10의 11승보다 전기 비장 더클때 뭐가 일어나요? 역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50번 문제 볼게요. 황산화물 처리 방법으로 건식 석회석 주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우리 SO2 싹스 제거하는 방법 중에 건식
석회석 주의법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 소규모 보일러나 노후 보일러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 다음에 2번 부대시설은 많이 필요하나 SO2 제거 효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3번 배기가스 온도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 4번 연소로 내의 화학 반응은 소성 흡수 산화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우리 건식 석회석 주입법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연소를 시키는데 연소실에다가 CaCO3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실에 들어가니까 뭘 시키는 거예요? 이 CaCO3를 이용해서 SO2를 산화시켜서 어떤 형태로 CaSO4 형태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요 방법이 건식 석회석 주입법입니다. 그래서 연소실에 석회석을 주입을 해서 뭐랑 뭐를 생석해야 SO2를 어디에 900에서 1000 1000도 사이에서 반응시켜서 여기 나와 있는 석고예요. 이게 CaSO4로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반응 과정을 보면은 먼저 소성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흡수를 시키고, 그 다음 산화를 시키는 3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요 4번에 보면은 소성, 흡수, 산화 나와 있으니까 4번 말은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특징을 보시면은 이제 소규모 보일러나 노후 보일러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제거 효율이 높은 편이 아니에요. 되게 낮아요. 한40% 정도로 낮고, 여기 보면은 CaSO4 같은 게 지금 침전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케일이나 부식 같은 것도 많이 생긴다고 볼수 있죠. CaCO3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걸로 보시면은 1번은 투자 비용 적게 들고 소규모 보일러나 노후 보일러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2번 부대시설은 많이 필요하나 제거 효율이 높은 편이다. 낮은 편이라고 했죠. 40% 정도로.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2번 정답이에요. 51번 후드 형식 나왔네요. 외부식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으래요. 외부식, 슬로트, 루버, 그다음 그리드.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52번 여과제 재기질 중 내산성 여과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산에 강한 게 내산성 여과제잖아요. 그럼 산에 약한 걸 찾으시면 되겠죠. 산성이 약한 거, 목면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 53번 문제 볼게요. 다공판 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흡수법 중에서 다공판 탑, 그러니까 단탑 얘기하는 거예요. 단탑에 옳지 않는 거 봅시다. 저기 보니까 지금 1번 대량의 흡수액이 소요되고 가스 겉보기 속도가 10에서 20 엄청 지금 빠른 거예요. 우리 보통 탑들은 굉장히 느리거든요. 느리다는 뜻은 한뭐 0.5, 뭐 0.3에서 1 아니면 아무리 뭐 속도가 커봤자 2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10이에요. 얼마예요? 다공판 탑 0.3에서 1m/s예요. 겉보기 속도가 엄청 크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나머지 것도 여러분 중요하죠? 우리 액가스비 0.3에서 5, 압력수시 100에서 200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공판 탑 같은 경우는 네, 부유물 같은 게 있으면 생성 시 적합하고, 그 다음에 가스량 변동이 급증할 때는 조업할 수 없다. 뭐 요거는 참고적으로 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설계 인자들, 수치 나와 있는 거는 기억을 해주세요.